지난 5년여간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신한은행의 금융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210건이었고 사고 금액은 1,982억 원에 달했습니다. 이 중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사고 금액은 올해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이 1,13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